저는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가 오고 제가 이렇게 우산을 받치고 기도한 것, 또 도전한 것, 또 설교하는 것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잊지 못할 겁니다. 2023년 여름 수련회 첫날을 비로 마지막 날을 비로, 그래서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났으나 둘째 셋째 날은 맑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됐을 때 일어난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에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나를 갖다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체성과 함께 역할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우신 선하심을 알리는, 전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패키지로 다니는 언어가 있어요. 항상 둘이 같이 다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소명이란 단어고 다른 쪽에 있는 사명이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끔 받아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세상이 사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없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명만 받을 수는 없어요. 소명은 부르는 이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미션. 그래서 그 라틴어에서 보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미시오라는 단어는 being sent, 보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는 분이 있었기에 보냄을 받았고, 보내는 분이 있었기에 보내는 사람한테 특별한 역할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부르셔서 사명을 부르자마자 주시는 그것, 이 두 개는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해요. 부르자마자 뭐라냐면 너희는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상은 절박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은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곧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3장을 보면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지체하시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역할을 갖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부르신 사람으로 모델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서 하란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와 함께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섬기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 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컨슈머 멘탈리티라고 하죠. 뭔가 하면 소비자 의식이에요. 뭐냐면 소비자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거를 우리를 깨어버리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깨어질 때 여러분이 진정한 가장 소중한 걸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부르시자마자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사명을 주세요. 너무너무 즉각적이에요. 부르자마자 사명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부르자마자 사명을 주시는 분은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를 갖다가 타지만 불이 났지만 타지 않는 가시덜기 나무를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즉각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백성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도 어부였습니다. 어부한테 가가지고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의심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셨기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접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풍어를 경험을 합니다. 풍어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걸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 나는 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하기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신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부르시자마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명을 갖다가 자기가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이었군, 죄인인데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제단에서 수치를 갖다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누가 갈고 누가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할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서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가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여러분 그건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르고 나면은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사야나 뭡니까? 스페셜 특수 효과가 있잖아요. 스페셜 이펙트. 그 사람들은 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랑 비교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페셜 이펙트로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스페셜 이펙트를 못 보여주셔서 안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는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새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체가 폭우로 난리가 났었는데, 호우주의만 벌어졌는데 그게 발령이 되는데 유일하게 무주만 빼고
됐다라고 하는 게 MBC, 여기 전주 MBC의 뉴스에 나왔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외치는 것, 이 빛 속에서 찬양하게 하는 게 다 뭡니까? 저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도마를 통해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부활한 주를 믿기 전에 내가 그의 못자국을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도마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들어서 내 여기 자국을 갖다가 만지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스페셜 이펙트가 없을지라도 특수효과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바로 저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둘째 날에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보면 ranso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해서 누가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뒤에 보면은 루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어딘가에 종이었고 어딘가에 사로잡혔고 무엇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그 상황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자유롭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밖에 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나나나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합니까? 주위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느끼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죄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또 자유케 하셨습니까? 우리를 갖다 붙잡고 있는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노래 중에 하나였죠. Gotta serve somebody.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게 인간인데 누군가를 섬기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갖다 자유롭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자유함 얻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적인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슨 잘못을 하고 나서 꺼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어디나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나 이런 유사한 게 있어요. 네가 남이 너한테 해서 좋은 거 남한테 해라라든가 남이 너한테 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그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데 거기서도 자유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서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필요를 보여주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해서 온갖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명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사명의 사람들을,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밤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 거기에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그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도 요구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잃어버릴, 뭔가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남한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그만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이 집안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밝혀야 되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함일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갔다 오더니 시맨이 되더니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갔다 오더니 캠퍼스에 전도한다고 전도 물품을 만들고 전도 훈련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늦게 오고 그러면은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전도하냐라고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그냥 조용히 믿지 뭐라도 방학이라고 싸돈에 아니면서 단기 선교 다느냐고 또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것, 그것을 감수하는 것도 저는 바로 여러분이 당하셔야 될 기꺼이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을 갔다가 선교하고 그 중국에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말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닿던 게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거대한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도를 갖다가 거기에 예민하고 그것을 갖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슨테는 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세 가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진리는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진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렇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로 허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갖다 거대한 중국의 복음을 들고 간 허슨 테일러가 있나 하면은 거대한 인도를 들고 간 윌리엄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갖다가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도전하라, 시도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구하거나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이 더 놀랐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는요 최상급의 최상급의 최상급을 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온통 인간의 표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 생각하고 꿈꾸는 것, 그것을 갖다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갖다가 시도하라고 윌리엄 케일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위대한 것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려고 합니까? 저는 한 번 사는 이 똥이, 이쪽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생을
그럭저럭 대강대강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은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미로 가셔서 가자마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사모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갖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분들이 선교하려고 딱 도착하자마자 도착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게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뭐냐면요, 어디 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오시면은 서울에 강남구에 가면 신사동에 한 공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공원이 뭐냐면 도산공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을 갖다 기념하면서 만든 공원입니다. 저는 제가 그쪽을 갈 때 시간이 있으면 항상 주위에다가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도산공원 한번 걸어 다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산공원에 가면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인데 그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제가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신실했냐면 여러분 평양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죠? 장대현교회라는 데서. 장대현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교회는 시작이 어디냐면 널다리골 교회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때 널다리골 교회에 바로 목사님이 누구냐면 마포 사멸이라고 세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셨습니다. 그 세무엘 모펫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그 널다리골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1902년에 미국을 갑니다. 왜 미국 간 줄 아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조국인 대한민국에 교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육운동을 합니다. 이분이 보면서 지금 그 한 말 말기에 일본에 점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분이 유명한 말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 말이 그냥 멀쩡히 살아계실 때 한 게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가지고도 외쳤던 말이 낭망은 청년이 죽으며 청년이 죽으면은 민족이 죽는다, 청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커다란 기념비같이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분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나는 5분씩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를 생각해 본 일인가?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그 다음에 뭐 문론이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뭡니까? 그냥 고마워요. 그 정도로 끝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분 향해서 주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갚아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지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세요? 라고 하는 이사야같이 답을 갖다가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진짜 너무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어두운데 어느 정도 어둡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다른
그 뭐 우파가 잡고 그 다음에 좌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좌파가 잡으면 뭐가 된다, 우파가 잡으면 뭐라고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파나 좌파나 잡고 사회혁명, 교육혁명, 별혁명을 다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바뀌었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예수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희생을 할 수 있는 각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사명을 가진 자들을 복을 주겠고 사명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현실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 일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얘기할 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뭐냐면요, 그냥 세상하고 같이 몇 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온도를 어느 도가 되면은 이게 변화되는, 거기서 시동이 걸리고 거기서 스위치가 켜지는 게 있어요. 우린 후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켜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교회를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만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뢰가 20% 30%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영향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점점점 이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일지라도 주위를 보세요. 교회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을지라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정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은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이 어둡잖아요. 역사를 보면 어두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자기의 역할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은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교회가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렸었어요. 그게 바로 1700년도 초예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두 형제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헌신을 합니다. 누구냐면 요한 앤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사람들을 도전하면서 소수지만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러고 방법론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메소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단이 되는데 그걸 갖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조금 있다가 케임브리지 같은 거에는 찰스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54년 동안 학교에서 그 나라, 그 학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 밑에서 유명한 주석가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 두 사람, 찰스 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과 그 다음에 찰스 시메온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헌신, 어두울 때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유럽 전체가 민주혁명이라서 피해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만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웨슬리 형제라든가 찰스 시메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피해혁명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도 초는 미국은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회는 영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조롱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학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계몽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캠퍼스를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캠퍼스 안은 바로 뭐였냐면 도박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방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대학에 심지어 성찬식을 조롱받고 성경이 태워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헌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헌신하면서 주위에 소수의 기독교인을 모아가지고 비밀로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학이 조그만 대학,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에서 1806년에 이 다섯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학교 기숙사나 교실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뒷산에 가가지고 단풍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은 비가 옵니다.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옵니다.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다섯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였고 그 건초더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세계 선교의 선교사도 미국은 한 사람도 파송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원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걸 하자마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주위에 많은 대학에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거기서 선교사가 미국 내에서 다른 데로 12명이 파송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예배가 없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문화의 충격이라는 곳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충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화 충돌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잭 골드스톤이라고 하는 정치가고 사상가고 사회학자면서 역사가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를 봐라.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은 젊은이들밖에 없었다. 젊은이가 세상을 바꾼다. 실질적으로 교회 종교개혁도 다 젊은이들이 한 겁니다. 대학생들이 한 거예요. 대학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잔 후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바로 요한 후스 같은 그런 사람, 체코라든가 영국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전에 바로 초대 종교교회 종교개혁도 다 누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하고 카렐 대학이라고 하는 다 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다가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 대학의 법대에 다니면서 종교개혁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종교 각성 운동이라든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바로 그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모라비안 미션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대학생들이 움직이면은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그냥 젊어 어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이렇게 특별한 저도 이런 경험을 영원히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 안 할 거예요 아마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생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세상이 지금 세계가 왜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고 영향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금 캠퍼스마다 묘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나 해서 다 잠수를 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 속에 절묘하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절묘하게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세큘러라고 하잖아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그게 미안하지만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큘러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사에 콜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시대가 전부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전부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들은 다 욜로라고 얘기합니다. 너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멋지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파이어족을 얘기합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돈 빨리 벌어가지고 그냥 빨리 은퇴해가지고 즐겨.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필요예요. 이 필요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디오 하나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데모와 폭동, 기존 세대와 갈등하는 히피 문화 또한 커져갔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와 힌두교 등을 탐구하며 히피 문화에 빠져들었다.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은 이때 시작됐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전했고 신앙과 예술, 사회에 걸쳐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열린 엑스플로 72는 복음을 통해 사회의 평화를 도왔다. 작은 운동이 미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인 것이다. 이 현장에 참여했던 김중근 목사는 민족 복음화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엑스플로 74를 개최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고 예수 혁명, 성령 충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는 구호가 교회마다 전해졌다. 그렇게 찾아온 영적 대부흥의 시대 속에서 복음화 운동이 민족과 세계로 확대되며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엑스플로 74, 50주년이 되는 2024년 우리는 지금 새로운 50년의 시작점에 서 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믿음의 도전, 영적 운동의 불씨가 되자. 대학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자. 그리고 기대하자. 우리를 통해 캠퍼스와 교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여러분 주위에서 엑스플로 74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엑스플로 74를 보면서 어떤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스플로 74는요 그냥 한국에서 일어난 단순한 교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대의 유일한 교회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도요 굉장히 어두운 미국의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1960년대에 월남전이 시작되면서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캠퍼스마다 막 화염병이 던져지고 최루탄이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히피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우드스타길에서 히피들이 모여가지고 마약하고 프리섹스하고 그런 것들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된 문화가 번져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생기냐면 바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주 안에서 뭔가 소망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생긴 게 바로 사람들이 지저스 피퍼, 또 어떤 사람은 지저스 프리, 바로 예수쟁이, 예수 미친놈, 이런 식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운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지저스 무브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운동의 정점이 언제 일어나냐면 1972년에 일어납니다. 달라스에서 일어납니다. 달라스에 사람이 모이는데 그때 그걸 주관했던 단체가 바로 미국 CCC였습니다. 미국 CCC가 주관을 했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등록을 한 사람만 7만 5천 명이었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여 명이 왔고 그래가지고 거의 8만 5천에서 9만 명이 거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호텔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호텔도 뭐 당연히 사람들이 다 쳤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먼 곳에
텐트 시리까지 적고 하는데 제가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보는데도 거기 보면 어떤 사람 특별히 UC 버클리에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만 명이 모이는 텐트 시리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 하루는 비가 여기 우리같이 억수로 쏟아졌대요.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더 많이 오면은 이 폭우 속에서는 텐트에 이 잡고 있는 게 흔들려가지고 텐트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만여 명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몇 분의 비가 그쳐가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CCM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교회마다 처음으로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것이 허용이 되면서 예배 문화가 바뀌고 그 속에서 나온 게 여러분 보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힐송이라고 하는 음악도 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를 바꾸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고 유명한 선교단체의 장들이 거기서 헌신을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수많은 선교단체가 그 집회와 그거와 연관성 속에서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놀라운 또 하나의 영향력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조울 아시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울 아시엑이라는 사람은 바로 폴리시, 폴란드 대통령의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폴란드 사람의 폴란드 추기경이 있어요. 추기경이 있는데 그 추기경한테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비전을 나누고 영향력을 줬어요. 근데 그 추기경이 나중에 누가 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예요. 캐톨릭의 바로 교황이 됐던 그분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금은 선종하셨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거기에 교황이셨을 때 세계 복음화에 가장 많이 외쳤던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조 라시에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조 라시에게라는 사람의 비전은 바로 엑스플로 70에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엑스플로 70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김 목사님한테 어떻게 느끼셨냐고 나중에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분이 외치십니다. 너무나 은혜가 성령의 폭발, 이름 그대로 엑스플로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일한 폭발이 한국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2년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2년 후에 74년에 한국 교회에 교인이 300만 명인데 300만 명 중에 10%, 30만 명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민족복음화 요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30만 명을 훈련을 시킨다. 뒤에서 살아계셨던 분 중에 바로 굉장히 친한 분이 바로 CCC를 세우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셨어요. 거기 뒤에 앉아계시다가 옆에 비서한테 이랬답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저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 조용히 나를 끄집어내려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돌아오셔가지고 2년 안에 그걸 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간사님들하고 그 일을 합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하시고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3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민족복음화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매해마다 20에서 30%씩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80년대 중반이 됐을 때 1,000명을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교회 교인이 3.5배가 성장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경제성장은 9.8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성장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인프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대한 집회로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대한 집회로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의 삶에 담아보자, 거기에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바로 아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질문하죠. 사람들한테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한테 던져봅니다. 그대는 5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학원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학원 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너니 오늘 대한의 주인 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한테도 하십니다. 여러분 못 너니 오늘 여러분 캠퍼스의 주인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엑스플로 74의 50주년을 우리 눈앞에 두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내년의 여름 순회에는 다를 것입니다. 엑스플로 74, 그러니까 엑스플로 74의 50주년 기념 여름 순회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동네 교회,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이 오신 그 도시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갔다가 섬기고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봉사하는 그걸 통해가지고 엑스플로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사이딩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는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경험해 하시는 거, 지금 이것도 여러분 딴 데는 지금 비가 억수로 오고 있어요. 여기만 오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구름의 형상을 봤어요. 우리 아까 간사님하고 같이 구름을 보면서 뭐냐면 구름이 여기만 피해가요.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두렵다, 우리가 만약 올해도 평창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쫄딱 비를 맞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때는 또 거기를 비껴가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걸 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아서 그 사명에 동참하느냐,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되느냐,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얼마나 나의 시간과 열정과 그 다음에 기도를 갖게 쏟아붓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민족복음화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청년이 앞장서야 됩니다. 청년이 바뀔 때 캠퍼스가 바뀌고, 청년이 바뀔 때 사회가 바뀌고, 청년이 바뀔 때 민족이 바뀌고, 청년이 바뀔 때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여기서 외국에 오신 분들은 바로 청년이 바뀔 때 여러분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캠퍼스를 봐도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무시하고 눈을 가려버릴 수 없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캠퍼스에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부둔받은 영역들, 전공에서도 이제는 그저 그럭저럭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바른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긴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밤이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저는 지저스 무브먼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밀스가 윌리엄 스칼리스 기도할 때 비가 왔던 것,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억수가 비가 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그것을 연결시키면서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기에 이 자리로 불러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 필요를 알리고 계시고 그 필요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엑스플로 74를 50주년을 눈앞에 놔둔 이때 바로 첫 여름 수련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둡습니다. 한국교회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교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캠퍼스의 사역에, 캠퍼스에 있는 캠퍼스 그 전도 사역단체들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가버릴 수 없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시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에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꽃처럼 번져가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CC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CCC가 무너지면은 우리 캠퍼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은 구루터기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에 여러분, 여러분의 캠퍼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이제는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우리 새 친구들도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형 동생 누나에게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캠퍼스로 돌아가서도 이제는 그냥 그적저럭 숨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안을 짜고 시간을 내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선교사들 봤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가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K-POP이라고 하는 것, K-Culture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창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던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캠퍼스에 간사님들이 세워져야지 그 학교의 캠퍼스 사역이 살아갑니다. 간사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뭔가를 자기가 내어놓고 잃어버릴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결코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사명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자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그 전에 한 다섯 개 절 정도 위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분명히 보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지금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제는 주여 한 번을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주여 한번 우리가 뜨겁게 세 번을 한번 외쳐봅니다. 있는 목청을 다해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았습니다. 속삭여도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헌신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세 번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에 응답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또 간직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외쳐봅니다. 세 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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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필요에 반응하겠습니다, 그 제 헌신을 담아서 반응하면서 헌신하고 그 사명에 제 삶의 일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팔을 올리고 주여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저의 마음 안에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외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여기에 아버지의 우리 귀한 주님 아버지를 헌신합니다. 이 밤에 헌신합니다. 이 헌신이 기억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잊기 힘든 그런 밤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시련의 첫날부터 폭우를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의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탁한 마음들, 우리를 갖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 또 오늘 비를 통하여서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정과 같이 맑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필요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거기 일원이 돼가서 그적저럭 숨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질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그런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오더라도 이번에 경험하게 하는 전천후 기독교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근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영역 속에서 탤런트를 온전히 개발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럭저럭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큰 꿈을 꾸길 원합니다. 도전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평범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필요를 보면서 그 안에서 찾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일을 찾겠습니다. 간사의 사역도 고민하겠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고민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 있던 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냥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겠고 또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또 그동안 함부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내 몸을 굴리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